몰라도 영어 해석 너무나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PT 기본 구문 독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우리 그 PT 봉 선생 기초 구문 독해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전치사 공부하는 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가 지금 4페이지, 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요. 에이, 전치사를 전부 다 이렇게 모르는 걸 밑줄을 한번 그어봐 또는 체크를 해봐 이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5개 또는 10개를 체크했으면 우리는 그 학생들의 역량에 맞게 5개 또는 10개를 암기하도록 합니다. 단기 암기일지라도요. 그러고 나서 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이 오른쪽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를 적어보게 합니다. 모르는 것 위주로 이렇게요. 20%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아, 죄송합니다. 약 20%, about 다음에 숫자 나왔죠? 그 문제에 대하여. 그 길을 가로질러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along the river 그 강을 따라서 around the park 그 공원 주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몇번 이렇게 7번까지 했잖아 해주고 나머지는 네 한번 적어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적어봐 나 모르는 거 있으면 이쪽에서 보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치사가 또 나왔죠 자, 이 전치사가 또 나온 건 저는 이걸 이게 숙제로 주기도 합니다 왜냐면 모든 언어가 그렇지만 반복이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른쪽에 다이어 전치사 있는데 이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뒤에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동안이고 뒤에 사람이 나오면 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직톡직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끊어 읽는 방법은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동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앞뒤로 해서 끊어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는 공부한다. 5시간 동안 이렇게 4 다음에 시간 나왔죠? 그는 노래 부른다, 나를 위하여 2시간 동안, 이렇게. 자, 4D에 이렇게 시간이 나왔죠? 동안, 시간이 나왔죠? 동안. 그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뭐뭇을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2번. 바이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뭐뭇까지? 바이 다음에 사물이 나오면, 뭐뭇 옆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원래 이게 끊는 부분 얘기 이렇게 끊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부분요. 자, 그는 공부한다, 영어를 9시까지. 그는 먹는다. 저녁을 나의 옆에서 by me 7시까지 이렇게요. 자, by 7인데 이렇게 어클락이 생략된 표현입니다. 전치사 with도 해볼게요. 전치사 with 자, 사물이 나오면 뒤에 가지고 사람이 나오면 뭐뭐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는 청소한다 그 방을 with me 나와 함께 with a mop 대걸레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요. 자, 밑으로 하나 내려가서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공부한다. 수학을, 자, 위드 뒤에 사물이 나왔잖아요. 책을 가지고 사람이 나왔으니까 함께, 그녀와 함께, 이렇게요. 자, 전치사 of로 갑니다. 자, 전치사 of 다음에 복수수가 나오면 뭐뭐 중에서 복수수가 아닌 그냥 사물이 나오면은 그냥 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는 최상급이죠. 이건 다음에 최상급에서 할 거예요. 가장 키가 큰 소년이다. of 다음에 복수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섯 명의 남자, 중에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I, 나는, 안다. 자, of잖아요. 이렇게. 자, apostrophe s는 우리나라말로 읍니다. 으가 두개 들어가요. 잘 봐봐요. 나의 삼촌, 으.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서가 안 보여가지고요. 나의 삼촌, 으, 사무실, 으, 번호를. 그러니까 of는 이렇게 가가지고 뒤로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좋을 듯 합니다. 한번더 해봅니다. 나는 안다. 그 이름을. 나의 삼촌 사무실, 으, 이름을,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아시겠죠? 페이지를 지나서 7페이지로 갑니다. 전치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전치사 뜻만 외워주면 되고요. 암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전명구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명구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온 겁니다. 자, 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사품사를 잠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품사. 명사. 사람, 사물의 이름. 토끼 명사. 선생님, 명사, 동물, 이름, 다 이런 거예요. 명사입니다. 형사, 니은이나 으로 끝나는 거, 성실한, 끝단어가 이렇게 니은으로 끝났잖아요. 잘생긴, 니은으로 끝났네. 그다음에 나, 으, 으로 끝났죠? 너, 으, 이렇게요. 으로 끝났으니까 형용사. 부사는 받침이 없는 것, 빨리, 마지막 단어에 받침이 없죠? 매우 받침이 없다, 성실하게 받침이 없다. 동사가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동사만 다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운전하다, 이렇게요. 달리다. 만들다. 이렇게. 동사로 끝나는 게 바로 뭐다? 아니, 다로 끝나는 게 바로 뭐다? 그렇다. 동사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한번 적어봐요. 이것을 참조해서 멈춘 다음에 한번
적어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여기 나오는 이 품사도 짧은 순간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밑으로 자, 해석하는 방법. 자, 우리 해석 동사 앞 명사는 늙은이로 끝나게 해석한다. 이거 몰라도 돼요. 뭐 알면 좋은데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바로 해볼까요? 나의 아빠 이래도 상관없다고. 이 는을 안 붙여도 상관없다고요. 되죠? 동사만 다로 끝나게 한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봐보면 동사의 개념이 없어요. ing도 동사, to 부정사도 동사, 동사만 다로 끝나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끊어읽기. 끊어읽기는 여러분 전치사함이나 동사는 앞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직독직해. 영어순과 한글로선을 갖게 한다. 지금 끊어놨잖아요, 제가. 이 끊어놨으니까 이 끊어난 것에 맞게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해석을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의 아빠는 공부한다. 이 문장이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두 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전명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온다. 전명구입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이 좀 길게 초등학생 2, 3학년들이 하기에 벅차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쉬운 문장이에요. 전명구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자, 이번합니다. 너의 동생은 노래한다. 나를 위해 2시간 동안. 자, 이제 어떻게 끊어 읽을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냥 앞에서부터 여기 끊어놨잖아요. 이렇게 쭉쭉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전명구를 암기하고. 자, 모르겠으면 앞에 문장으로 넘어가서 보고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화면 멈춰놓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너의 younger brother는 sings. 노래 부른다. For me. 나를 위하여 for 2 hours. 2시간 동안 at home. 집에서. 문장이 길어지죠. 그러나 전명구로 길어집니다. 전부 다. His sister. 그의 누이는 먹는다. 점심을 전명구. 1시에 with him. 그와 함께 after study. 공부 후에. 3번 갑니다. 그의 엄마는 cooks. 요리합니다. Next the boy. 그 소년 옆에서. In the house. 그집 안에서 by 9 o'clock 9시까지 by 다음에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뭐까지 your uncle 너의 삼촌은 cleans 공부합니다. 아 청소합니다. 그 방을 for me 나를 위해 with me 나와 함께 for 2 hours요. 지금 이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초 구문독해 하면 안 돼요. 아 기본 구문독해 기초로 가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이좀 모를 것 같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모를 것 단어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기본 구문독해 하시는 분은 뭐 중학교 고학년, 2, 3학년들이나 뭐 1학년도 여러분 제 생각엔 기초 구문독해 해도 돼요. 고등학생이 할 때는 해석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지 이 정도 단어는 저는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단어를 모르겠다 그러면 기초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봐봅니다.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거죠, 여러분이. 이 정도 모르면 어찌해야 된다? 기초하는 게더 낫다. 알겠죠? 이 정도는이 꼭 모르면 기초 정도는 하는 게더 낫다. 이렇게요. 모르시면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쭉요. 자, 우리 기초구문독해에서는 이 비동사 해석하는 방법을 좀 자세히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강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요. 비동사는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가 나와요. 그럼 이제 비동사 앞에서 끊어야 돼요. 이렇게. 뭐 그녀는 이게 한 세트야. Attractive, 매력적인. 그녀는 매력적이다. 비동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한 세트다니까. 이게 그녀는 가수다. 이렇게.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잘안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있다. 나와 함께. 이렇게 비동사 뒤에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이때 비동사 해석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어쩐다고? 있다.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있다. 뒤에 장소 부사가 나와도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연습 때만 더 해볼까요? 자, 기초 구문답게 8페이지를 여러분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자, 유도부사가 나왔네요. 유도부사. There is there라. 모르겠으면 암기하세요. There is there라. 있답니다. 있다. 있다. 많은 사람들이 in the park. 공원에. 잠시만요. 유도부사를 제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요. 아, 유도부사가. 아, 여기 있네요.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나왔네요. 이렇게. There is there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도부사를 왜 여기다 지나면 이것들하고 단어가 좀 비스꼬름하지 않나요? 그죠? 비스꼬름하니까 이거 암기하시라고요. 헷갈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다시 내려옵니다. 자, 1번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there are 유도부사 있다. 많은 사람들이 in the park 공원에 전명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They are 그들은 자 비동사는 이렇게 한 세트다. 좋은 학생들이다. In the school 학교에서. 자 비교하라고요. Compare의 뜻입니다. Come for의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compare의 뜻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뭐랑 헷갈리지 말라고? They are, 되어라. 그다음에 these, those 헷갈리지 말라고요. 3번 갑니다. 그녀는 있다. 왜?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면서 전명구가 나오면 있다라니까. 다시요. 그녀는 있습니다. with him. 그와 함께. But 하지만 그녀의 강아지는 있습니다. 전명구 나왔잖아요. 비동사 뒤에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방 안에 있습니다. They are. 그들은 are theirs. 그들의 것입니다. There is는 유도부사. 여기서 끊어야 된다니까. There is 있다. 많은 물이 in the bottle. 병 안에. Those. 그들은 좋은 개들이다. They. 그들은 그것들. They는 여러분 사람도 받고 사물도 받아요. 그러니까 they. 그것들은 또는 그들은 a good friends. 좋은 친구들이다. This book. 자, 이 책은 이렇게요. Is his. 그의 것이다. These books. 이 책들은 are theirs. 그들의 것이다.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화면을 멈춰놓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쩐다? 적는다. 적어야 된다.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끝나고 이렇게 스케일을 가잖아요. 꼭 이것을 참조하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상기시키고 해석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되어라, 있다. 많은 tomatoes. tomorrow가 under the table. table 아래에. 자, 이러한 책, 이러한 학생들은 아, 있다입니다. 있다, 있다. with their teacher. 그들의 선생님과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 3번입니다. those. 그것들은 비동사는 비동사. 앞에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비동사는 이게 한 세트다. 좋은 교회들이다. in Korea. 한국. 이게 한 단어예요. 매우 큰 야구공들이다. 4번 갑니다. 나의 엄마는 teaches, 가르칩니다. English, 영어를 to us, 우리에게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그 단어의 뜻이 이렇게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면 그 앞에도 끊어도 됩니다. 자, those books, 그 책들은 are not theirs,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These books, 이러한 책들은 are ours, 우리의 것입니다. 자, these textbooks, 이러한 교과서는 아, 비동사 뒤에 전명구 나와서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있다, table 위에. 자, 그 큰 야구 공도는 끊어야 됩니다. 여기서 있다. 어디에? In front of her. 그녀의 앞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8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여러분의 책과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슬래시 표시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약간 뭐 오타가 있고 그런 것은 조금씩 고쳐 나가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 갑니다. 되어라. 유도부사. 있다. 8개 펜슬이. In my pencil case. 필통에. Three horses. 세 마리의 말이. 아, 있다. 전명구 나왔잖아. 전명구. 전치사 앞에서 끊으라고. 전치사 앞에서 끊고, 비동사 앞에서 끊고, 그녀의 강 옆에. 자, 그는 공부할 것이다. 영어를. In the evening. 저녁에. Without. 그녀 없이. From 8 to 9시부터 10시까지. 그 아이는. 해제. 가지고 있다. 영어 수업을. 클래스. 수업. 교실요. 여기 수업. At 3 o'clock. 3시에. Every Saturday. 토요일마다 every 다음에 숫자나 시간 나오죠. 그만마다. 그녀의 엄마는 welcome 올 것이다. toward our church 우리의 교회를 향해 with him 그와 함께 before dinner 저녁 식사 전에. 10페이지까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 이쪽 이 단어 모르는 거 여러분 암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전치사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전치사 2가 있는데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영상을 이왕이면 10분에서 15분 안으로 끊으려고 하거든요. 이 전치사의 또 다른 한 가지 뜻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